8시 56분 19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쇼크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나란히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증시도 그 여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락 분위기 이어지면서 오늘장 약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00선 부근까지 재차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현재 0.33% 하락하면서 2508.09포인트의 출발선 만들 예정입니다. 8포인트 정도 더 내주게 되며 이 거래를 연속해서 조정받는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어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5일선에 걸쳐 있었다면 오늘장 5일선을 내주면서 출발을 대기하는 모습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약간 밑돌았습니다. 이미 내준 상태인데 여기서 조금 더 멀어질 것 같네요. 현재는 0.37%, 낙폭은 코스피와 비슷하게 나오고요. 824.34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거를 대비로는 3포인트 정도 더 내주는 양상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장에서도 각계전투 양상 그리고 순환매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증 테마가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이런 뉴스들이 좀 더 귀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엔지캠 생명과학이 어제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서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상한가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우리가 여러 번 목도했던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현재는 상한가 불이 들어오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 재료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 앞서서 이 신기수 전문가 오픈런 시간에도 이런 학회가 이번 가을에 집중된다라는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관련 종목군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로노이라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만드는데요. 이미 라이센스 아웃은 된 종목입니다. 이 미국의 오릭이라는 업체에 기술 이전을 이미 했고요. 장 마치고 나서 이 마일스톤 기술료 65억 원 수령 했다라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소세포 폐암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학회에서 발표할 만한 종목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보로노이 뭐 이런 업체들, 에이비온도 이쪽 비소세포 폐암 쪽인데 현재 보로노이 8%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볼 만한 종목군들은 하나 더 있습니다. 메카로라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은 사업 부문 가운데서 프리커서라는 사업 부문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독일의 머크사가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나왔던 재료고요. 종목의 급등락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인수 규모가 1,462원인데요. 어제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장은 또 10% 정도의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 이렇게 제약바이오 내에서 좀 있고요. 그리고 수소 키워드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정부 쪽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울산에 250억 원가량을 투입을 해가지고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로 이 지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 관련 이 정부 당국자들이 가서 간담회를 펼쳤다라는 내용이 어제자로 들려왔는데 범한 퓨얼셀이 6%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도 일단은 좀 플러스권의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소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경제 지표는 다소 소강 국면이고요. 일정상으로 중요한 것은 앞서서 또 김민아 캐스터 일정과 정리해서 들으셨겠지만은 방산 쪽 모멘텀 있습니다. 폴란드와 방산 수출 본계약 체결 예정인데요. 그 체결 규모 등 좀 더 관심 갖고 보셔야 될 만한 내용들 이쪽 방산 쪽에서 이벤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종목 이슈들이어가지고요. 굉장히 좀 세세한 부분들이네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 환자 수 재차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8만 명째 이틀째 많이 늘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오늘장 출발했으니까 지수부터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구간보다 낙폭이 좀 더 나오네요. 더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양쪽 지수 0.7% 안팎으로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갭으로
2,500선을 바로 내줬습니다. 현재 지수가 2,496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74% 하락한 수준이어서 이 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어제 하루 동안 17포인트 내줬습니다. 지금 그것 이상의 개파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비교적 많이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선하고는 점차 멀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0.7% 약 6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821.51포인트, 820선대 턱걸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68억 원 정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되지는 않는데 매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37억 원 팔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관이 2천억 가깝게 팔았는데 오늘장에서도 기관 주도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쪽에서 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거의 200억 가깝게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관 40억가량의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고요. 역시나 개인만이 이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장에서 프로그램 거래소는 차익, 비차익 모두 다 매도 우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223억 원 정도 됩니다. 코스닥도 상황이 비슷하게요. 지금 프로그램 통해서 한 200억 정도 물량 소화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아래쪽으로 방향이 뚜렷하게 잡힌 가운데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 현재 전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폭이 깊은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가장 깊게 빠지는 쪽 철강금속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서 이 반사익을 볼 만한 종목군으로 거론되며 단기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확실히 단기에 좀 오른 종목군들이 뾰족 튀어나와서 그런지 정을 또 맞는 모습입니다. 튀어나온 못이 또 정을 맞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오늘장에서 철강금속이 1.4%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 장비 쪽도 1.34%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설 섹터. 건설도 근래 좀 좋았었는데 이쪽 조정 받네요. 의류정밀 서비스 그리고 섬유회복 순으로 1% 안팎의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나은 섹터 보겠습니다. 좀 전에 비금속 광물이 그래도 소폭의 상승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통신 섹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유틸리티 쪽, 전기가스, 음식료품 이쪽은 그래도 제한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상승불 하나 들어와 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0.46% 물론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 플랫폼 쪽, 자동차 쪽 안 좋고요. 반도체 쪽은 이쪽도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나란히 밀려 내려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로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오늘의 대안이 될까요? HLB와 알테오젠이 1%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밀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장은 하락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1,889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327개로 오늘 압도적으로 하락 분위기 형성되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9시 4분 4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특징주 빠르게 짚어봅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락 종목이 워낙에 많아서 상승에서만 특징을 잡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시선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부터 출발해보죠. 예,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그나마 이제 그중에 좀 방어적인 쪽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이 저는 이제 이번 그 지금 순환매로 상당히 이제 많은 섹터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뜻 좀 손이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직까지 좀 안 움직인 쪽이 제약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제약바이오 쪽이 뭐 HLB도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고요. 0.8% 정도. 그리고 알테오젠도 좀 움직이고 있고 반등이 좀 나오고 셀리버리도 좀 움직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작은 종목들 중에서 요 근래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뭐 박셀바이오도 시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보르노이도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네요. 메카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음봉인데 메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00단을 넘어서는 게 지금 관건인데, 한동안 좀 옆으로 횡보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회 모멘텀을 좀 이제 제가 계속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9월 달에 그 미국 암학회 최장암 컨퍼런스 있거든요. 거기 이제 메드팩 같은 종목들 출전을 할 거고요. 유럽 정형학회가 또 9월 달에 있습니다. NK맥스라든가 HLB도 여기 정형학회에 이제 나갈 것 같고요.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정형학회를 출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역항암 그 항암학회도 있어요. 11월 달에 현재 알려진 쪽은 메드팩토가 알려지는데 아마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출전했던 또는 재작년에 출전했던 이제 그런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아마 이제 또 다시 나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좀 그 학회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해서 지금도 바이오 쪽에 요번에 좀 장이 좀 쉬어갈 때 오히려 좀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 봤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아,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방산주들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 0.7% 상승. LIG 넥스원도 지금 0.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약하고, 약 0.5% 정도 빠지고 있는데, 뭐 특별한 모멘텀은 지금 뭐 나와 있는 거, 지금 폴란드에 대한 뭐 수출에 대한 거, 뭐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뭐 아까 뭐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뭐 다시 수출하기로 했다, 폴란드에 뭐 그런 얘기는 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현대로템은 지금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역시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수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뭐 조금 이제 조정을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금 고점 대비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수가 빠지는 만큼 어느 정도는 조금 빠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뭐 조금 상승한다 해서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리면은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들 봤습니다. 다음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 같은 날 자율주행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쪽 중에서도 자율주행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 애플카로 예전에 이제 분류됐던 종목들 많이 움직입니다. 지금 인포뱅크 3%, 라닉스 4%, 모트렉스도 지금 6%,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제일 상승폭이 크네요. 10%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단기적인 어떤 뉴스 같은 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근래에 이제 그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쪽에서 실제로 바이두가 지금 이제 실제로 택시를 한 10대 정도 무인 택시를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것들이 살살 살아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애플 쪽에서 뭐 아이폰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또 뭐 한마디 또 이제 자율주행 애플카 관련해서 한마디 또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한 번은 자율주행 쪽에 좀 붙을 걸로 봤는데, 오늘 같은 날을 틈타가지고 지금 매이가 좀 붙는 걸로 보여요. 단지 뉴스가 지금 뚜렷한 게 지금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한산항 구간을 틈타서 들어오는 이런 매기라 하면은 시세 연속성을 좀 많이 바라보기보다는, 올라갈 때 오히려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고, 어떤 모멘텀인지 좀 살피는, 그런 것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분들의 상대적인 강세 짚어주셨네요. 최원재 전문가님. 네, 풍력 관련 좀 보고 있는데, 오늘 CS 베어링이 한 2.6% 상승하고 있고, CS 윈드도 강보합권,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0.5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상강 M&T도 지금 약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강세는 지금 뭐 CS 베어링 뭐 메리츠 증권에서 지금 뭐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뭐 리포트가 나와서 뭐 나머지 풍력 관련주 CS 베어링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뭐 안 좋은 쪽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입장인데, 지금 역시 풍력 관련주는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친환경 뭐 태양광 패널 뭐 같이 얘기하면서 계속 다뤘는데요. 뭐 지수 그동안에 이제 뭐 상승폭이 상당했던 만큼 지금 역시 뭐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일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만 특별히 이 업종만 특별히 뭐 좀 강할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뭐 바이든이 서명을 해서 뭐 통과가 됐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에는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역시 뭐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게 낫지. 뭐 추격 매수보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고 움직이더라도 따라가지 말자라는 의견은 동일하게 주시네요. 최현수 전문가가 또 이런 풍력 쪽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예, 조선 쪽이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그동안 꺾이지 않다가 이제 시장이 좀 쉬어갈 만하니까 이제 조금 매물을 좀 맞는 것 같아요. 조선 쪽은 저는 이제 하반기 때 제일 큰 모멘텀은 이제는 이제 수주도 아니고요.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고 3분기, 4분기 또 내년 1분기, 2분기로 갈수록 선사들의 턴어라운드가 실제로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은 또 모멘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꺾이기 때문에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뭐 성광밴드도 올라가고 있고 뭐 이제 오늘도 지금 상승권에 있긴 하지만 좀 꺾일 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 꺾이게 되면은 그러면 조금 이제 한 1, 2주 정도 기다렸다가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조선주는 하반기 때 또 공략이 가능한 섹터니까요. 오히려 이제 이런 쉬어감을 좀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서 관심을 좀 계속 좀 가져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들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 그래도 이 와중에 오른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어요. 신규수 전문가 제약바이오로 출발을 해서 자율주행 종목 그리고 조선 섹터 봤고요. 최현재 전문가 방산과 풍력주들 특징주로 점검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제시해주셨던 이쪽 자율주행이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10%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모트렉스도 한 6%, 7% 정도까지 관련된 종목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독 기사여서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일단 한 가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42-이라는 회사 근래 들어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대차가 연구개발본부 내에 있는 자율주행 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매체 보도 나왔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이 이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사를 한다 이럴 경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수혜 부분은 사실 좀 그런 거를 생각하기는 좀 너무 좀 이르죠. 이제 분사를 했을 경우에 이제 분사가 된 업체가 자율주행 쪽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다른 이제 부품 업체라든가 자율주행 관련 부품 업체라고 돼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무슨 뭐 이제 그 AV 칩이라든가 이런 쪽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쪽과 관련돼서 해 가지고 뭐 같이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뭐 연결 짓긴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인다. 또 이제 하나의 모멘텀 플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오늘 올라갈 때, 뭐 이제 오늘 시장에 딱히 다른 쪽에 매이가 돌 데가 없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이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기대시다가 또 윗골이 길게 달게 되면은 좀 힘들어지죠. 오늘 대장주는 보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네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들의 대응들을 좀 하시면서 또 올라가면서 조금씩 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게임주 보겠습니다. 게임주 가운데서도 P2E 관련된 게임하는 쪽이 최근 들어서 미투온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기존의 사업을 펼치는 업체들 쪽으로는 약세 흐름 나타내며 이 게임 섹터 내에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투온이 만든 포켓 배틀스라는 게임이 이쪽 관련된 이 비슷한 P2E 게임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미투온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추가 상승 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 내에서도 유난히 많이 빠지는 종목도 이 플레이 투 언 관련된 이 NFT 관련 게임 하는 쪽이 유난히 좀 많이 빠지거든요. 리메이드 맥스라든지 컴투스 홀딩스 쪽으로 4% 정도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좀 빠지는 종목은 또 시장 대비로도 더 빠지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최현수 전문가님 의견을 좀 알려주세요. 네, 게임주들 2분기의 실적들이 뭐 대부분 안 좋았죠.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게임주는 이제는 실적 가지고 좀 접근하는 건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신작들이 제대로 좀 출시가 됐어야 되는데 신작들의 그 출시가 되는 게 좀 공백 기간이 있거나 아니면 좀 지연되거나 좀 딜레이 되면서 결국에는 신작이 출시가 되면은 많이들 이용을 하면서 실적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같이 실적까지 안 좋아지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주가도 좀 막 빠지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신작, 항상 말씀드리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들이 있는 주식들이 과연 그럼 무엇이냐. 대부분의 하반기에들은 신작들이 어느 정도 출시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에이스소프트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넷마블도 한 6개 정도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 펄어비스도 그렇고, 유메이드도 그렇고, 신작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 것은 역시 뭐 전체적인 코스닥, 코스피 빠지면서 같이 뭐 동반 하락한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빠지면 빠질수록 결국에는 뭐 가격 메리트 보고 따다시 뭐 접근하는 쪽에서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윈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많이 빠지는데 일단 뭐 21선에서 지지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뭐 지지 개인적으로는 뭐 못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 아래 부분에서 좀 매수를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차트도 컴투스도 그렇고 다만 이제 넷마블은 하단 박스권 하단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좀 접근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위트온 오늘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지만은 역시 뭐 따라붙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기존에 우리가 대형 게임사들 위주로 좀 빠지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플레 감축법 서명을 하니까 속도를 내고 빠르네요, 진행이. 간밤에 전기차 보조금 어떤 업체에 줄지 이 대상이 되는 20개 차종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현대기아차는 예상했던 것처럼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제외가 공식화되는 모습 가운데서 기존의 미국 업체들한테 상당히 좀 유리한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현대기아차 현재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 뭐 미국에서 생산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인 가운데서 북미 쪽에서 전기차 매출이 2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더욱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받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 4% 정도까지 낙폭 키웁니다. 현대차도 2.6% 지금 60일선까지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20만원 갈까 말까 하는데 이때 나온 악재여서 더 뼈아픈 것 같네요. 기아차도 2% 정도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기아가 어제 4%나 밀렸었네요. 오늘 추가 하락 나타나면서 주요 이동평균선 대체적으로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부터 좀 점검을 해볼게요. 신규수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대차가 어제 오늘 이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가 이게 이제 그 아마 내년부터 이제 발효가 될 것 같은데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은 분명히 좀 타격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조지아 공장 직구는 있지만 그게 2025년부터 돌아간다고 하니까 뭐 좀 공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현대차 쪽에서 근데 또 이제 방안을 아마 내놓을 겁니다. 어제 기사를 보면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공장에서의 전기차 쪽의 라인을 미국 쪽 공장에 더 이제 증설을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대책과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도 지금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나라는 미국 자동차에 보조금 주는데 너네는 왜 안 주냐 이러고 이제 좀 그런 이제 어필을 좀 한다고는 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심리는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일종의 돌발악재인데 그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오늘까지 빠지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에 반영은 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굳이 뭐 지금 뭐 탈출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 이제 현대차 쪽에 또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당장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6일 이전에 구매 계약 체결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바로 못 받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북미 쪽에서 전기차 관련된 실적이 전혀 안 잡힌다 혹은 예상보다 훨씬 덜 잡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주가는 빠지는 것 같은데 현대차 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주가가 제 생각에 한 18만 원 땅까지 내려오면은 거의 네. 이제 하단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미리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생산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많이 반영이 됐다 보이고 하단은 지지가 될 걸로 봐요. 단지 이제 이것이 해결돼야지 상단으로 올라갈 텐데
해결될지 안 될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에 대한 어떤 추이 같은 것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만한 어떤 정보가 지금 없어서 요것만 보고 던지고 바로 출발해야 되겠다. 이거 저기 탈출해야 되겠다. 요거는 조금 그 이른 것 같아요. 네. 사업하는 쪽에서도 뭔가 좀 대안을 마련을 하겠죠.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현대차 기준으로 18만 원 선까지는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에 너무 실망 매물 출회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다음은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기아차 쪽에 2차전지 납품하는 업체들도 그런 피해를 본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 배터리는 오히려 수혜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현재 주가 희비는 다소 엇갈리고 있고요. 삼성 SDI가 좀 많이 빠집니다. 장 초반에 한 3% 가깝게 밀리다가 현재는 2% 정도의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동박 쪽은 요즘 계속 안 좋은데,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동화기업 이쪽으로는 계속 약세 흐름 띄고 있고, 반면에 포스코 케미칼은 정말 잘 갑니다. 오늘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16만 원 선 위에서의 주가 안정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어제 2차전지 전반의 분위기를 좀 잡아줬던 LNF 오늘도 연속성 보여주면서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힙이 엇갈리는데 이 뉴스에 어떻게 좀 반응하고 있다고 봐야 될지 최원수 전문가님 분석을 해주시죠. 우리나라 셀 업체들에게는 호재죠. 지금 삼성 SDI가 빠지는 거는 지금 미국 공장이 뭐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헝가리 쪽에 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는 것으로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즉 SK 온 그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 당연히 호재입니다. 하지만 뭐 주가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약세인데 지금 어느 정도 주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차익매물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야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업체에 대해서 뭐 어떤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혹시 빠지나, 그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삼성 SDI는 뭐 미국의 공장이 없기 때문에 수혜받는 폭이 없어가지고 지금 빠지는 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뭐 LNF 양극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쓰임새가 더 이제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 더 호재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동박 쪽에서는 빠지는데, 동박 쪽의 움직임은 결국에는 차량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동박 쪽에 빠지는 거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뭐 차량 생산에 어떤 뭐 영향을 미치면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빠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양극재하고 셀 쪽에서 수혜를 미국 쪽에서 입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쪽 방산 쪽에서의 오늘 이벤트가 있는 디데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많이 강하지는 않고요. 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쪽으로 약간의 상승폭, 그리고 또 하락하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방산주들 오늘 약간 눈치 보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뉴스 전후로 해서 또 변동성이 커지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신규수 전문가님 미리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 뉴스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제 미리 좀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체결 소식이 딱 나오면서 뭐 주가가 한번 쭉 올라간다 해도 바로 좀 매물을 좀 맞을 확률이 크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 상황에서 이게 오히려 좀 재료 노출성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지금 68,500원이 깨지면 11선이 깨지거든요. 예, 그러면 매물이 이제 추가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방산주 관련해서 조금씩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렸기 때문에 방산주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너무 급히 올라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매물 출회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리고 요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 계약권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뉴스를 보시면서 오히려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안 빠집니다. 지수가 거의 1%가량 하락하는데 삼성전자가 좀 전에 보합이었는데 지금 한 100원, 200원 정도 하락이어서,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반도체주들이
좀 대안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는 좀 나은 흐름인데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나 빠지고 하락한 거 대비로는 나아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흐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뭐 기존에 이제 먼저 빠졌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지금 매수가 UBS 창구에서 뭐 한 50만 주 지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추가적인 외국계에서 매물이 대규모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뭐 외국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동안에 솔직히 좀 오른 게 없었죠.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빠지는 폭도 좀 제한적이다. 지수의 하락을 이쪽에서 좀 커버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주들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도 간밤에 올랐고요. 또 어제 떠올려보시면 천원가스 급등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GSE가 오늘 한 4% 정도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0.8% 정도 상승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오늘장 4%가량 오르면서 벌써 3거래일 연속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GN1에너지 이 종목도 3% 정도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뭐 강원에너지도 3% 정도 된데 에너지주들 연속성이 좀 나오는 건가요? 시장 좀 조정받아서 그런 건지 신기수 전문가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지금 뭐 이제 에너지들 중에서 이제 좀 탄력있게 움직이는 쪽이 뭐 대성이라든가 GSE, 요런 이제 종목들인데, 근데 이런 종목들 외에 지금 뭐 다른 종목들이 엄청나게 뭐 한국가스공사도 좀 요즘엔 좀 이 가스 때문에 좀 움직이고 있고요. 다른 종목,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크게 뭐 많이 움직이진 않고 있고, S-OIL이 뭐 이제 정유주긴 하지만 뭐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소형주들 내에서의 어떤 이제 그 천연가스 가격과 관련된 이슈를 타면서 일종의 좀 모멘텀 플레이가 좀 나오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단기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해서 저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에너지주들이 계속 올라간다. 이 부분에 배팅하기에는 조금, 불확실하다. GSE만 하더라도 이미, 올해 1월달, 2월달에 막 상한가도 나오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올라온 구간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을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연속성을 너무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양쪽 지수가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빠르게 깊어지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도 3거래 연속해서 오름세 나타내며 1314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 이렇게 2500선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좀 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인지 오늘 시장 막판까지 이렇게 밀릴지도 좀 궁금하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시장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팁을 주신다면요. 계속 2550을 이제 돌파 못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은 예견이 됐고, 저도 이제 조정을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쨌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너무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은 시장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좀 조정 받은 다음에 대기 매수하고 같이 좀 움직여야지 다시 시장은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 3주 정도는 좀 약세, 기간 조정, 뭐, 이 정도를 좀 보일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국내 시장도 같이 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같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너무,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매수를 요번 상승에 좀 동참을 못 하신 분들은 좀 즐거운 조정일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추가 매수보다는 좀 고점에서 좀 팔아놓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만큼, 뭐 어느 정도는 좀 대비가 돼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21선에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차트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21선도 터치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 없이, 뭐 가격 조정 좀 나오면은 대기 매수세 또 들어올 겁니다.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확 꺾이거나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쉬어갈 자리에서 쉬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도 의견 주시죠. 예,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오픈한 시간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코스피가 11선 깨는데 지난 7월 15일 날 11선 탄 이후로 지금 한 달 만에 11선 깨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했다고 봐야 돼요. 코스피 기준으로 2460 정도? 그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